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에스페라 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로써 에스페라 길 뚫는 거는 다섯 번째인가요? 나루가 안 뚫었으니까. 아이고, 귀찮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홉 번 터졌었다고? 아, 게임 외 질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 터졌구나. 그래서 질렀 거였군요. 아이, 때려치자 하는 기분으로 던진 느낌이네. 그렇게 해서 23성이 아케인으로 최초군요, 그죠? 24석은 한 번도 없죠. 근데 24석은 나도 본 적이 없네. 23까지는 그래도 몇 개 본 것 같은데, 24는 본 적이 없네. 일단 이거 데미지를 올려주고. 아, 버닝 10단계. 나이터 코의 사냥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렇게 나이터 코의 사냥터라고 하던데. 무슨 길이죠? 어? 원킬 나네? 데미지 빨인가? 어, 나네? 먼치의 사냥터 에스페라 가는 것입니까? 나이트워커의 사냥터는 어디입니까? 아, 전투 분석이죠. 역시 전투 분석 인정합니다. 바토 분석 인정합니다. 아니, 무라스도 원킬 안 나는데, 무라스가 어둠 지역인가요? 무라스 원킬 안 나던데. 여기 왜 원킬 나냐? 무라스 안 나던데. 데미지 빨인가? 수공 50만 올라서. 아니, 그건 그렇고, 퀘스트는 왜 안 깨지냐? 이게, 신호탄 하나 가져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왔으니까 안 깨졌겠지. 옛날에도 꽤 걸렸던 거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폭 받은 데미지죠. 560에 280인가? 280인가 높은데, 이거 대폭 받긴 받았을 거예요. 280이면은 700, 840인가? 간당 50%. 아, 간당 5000%. 매일
위에 경험치가 몇 주는 거지? 50만? 경험치는 랩차 때 보니까 아닌데 랩차 별로. 아니 근데 경험치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아르카나고? 아니 버닝이 높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럼 볼까? 얼마나 주나? 아, 두 배 있구나. 나 왜 이렇게 많이 주나 했었네. 아, 그럼. 두 배가 있구나. 아, 매수만 포기할 줄 아는 남자가 된다면. 빠른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긴 원킬이 안 나네요. 여긴 원킬이 안 나네. 아, 데미지가 좀 부족하구나. 아, 데미지만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데미지라. 데미지를 좀만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업체력이요. 4억 중반쯤 될걸요. 초중반. 여기서부터 무조건 특혜도 있구나. 특혜도 확정 특혜도. 아, 요 정도 데미지를 올리려면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길드 스킬 써도 데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레벨업하고 신물도 많은 것 같아. 아, 제가 몹 체력 5억이라 그랬나요? 4억 중반. 그쯤 될걸요? 5억인가? 4억 중반이었던 것 같아. 좀 더 돌려줘. 아, 재밌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윌 잡는 거는 그거요. 심벌 주는 거.
아 그러네. 경포가 없어서 그렇구나. 궁금하다. 얼마나 먹을지 한번 맞춰볼까. 중요한 것인가 원킬이 일단 되게 맞춰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맵 좋다. 이맵 몬스터 많은 것 같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 멀티패시요? 세트 효과가 있어가지고 데미지 정도가 공막아요. 좋다. 여기 좋대. 여기 좋네. 오 여기 좋다. 여기 좋아요. 어 먼지에 감사. 여기가 좋은 맵인 것 같습니다. 원키를 내려면 막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 좋다. 여기 괜찮아. 아, 여기가 메인인 것 같은데. 지형이 오른쪽에는 딱 설치를 하고 왼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여기서부터는 댐빵이 없네요. 이제 그럼 이제 다음 맵에서는 쓰리킬 나오겠네. 선영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어 좋다 대박. 어이 깔끔한데? 거의 언제지? 언제인데? 첫판에 잠깐 붙은 건 없는데. 진영이 좋은데 버닝이 없어가지고. 아 좋다. 여기 말고요. 아까 이스테라 맵이 좋다. 여기도 사실상 여기다가 설치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체 토네이션으로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의 사냥이 되겠군. 아 깔끔하네. 몬스터가 없네. 몬스터가 있어. 깔끔한데? 어 사냥이 아주 깔끔해. 어 요런 느낌. 아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재밌고 투킬이 이 정도란 말인데 원킬 뜨면 난리 나겠구나. 모르겠어. 5월 14일에 시작했죠. 아우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아 제가 매수만 포기하면은 경험치는 따라올 것 같은데. 아 아이템을 어떻게 할지를 좀 빨리 생각해봐야 되겠다.
22성을 사올까요? 무기를 바꾸는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아, 무기가 베스트긴 한데 말이지. 지형의 영향이 별로 없다. 역시나 이거 맵의 영향이 없다고 절대적인 거죠. 나는 22성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공포 위주의 테스팅이 중요한데 어떻게든 공포를 더 들고 와야겠지. 아, 그 아케인을 사고 싶다. 예전에 그 아케인이 있었다. 보호하기 올라오고 공 30% 아케인. 어? 그거 안 받아. 아, 그 22성이었나? 17성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18성이었나?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한 200만 오르더라고요. 그거 갖다 손 놓으면 200만 오르더라고요. 아, 생각나네. 아, 30탄 슈퍼였나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하면은 딱 29까지는 원킬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무기 쪽이 윗잠이 제가 보보공이니까 그것만 날려보내면 되긴 한데 공포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딱히 뭐 시간을 사고 사냐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원킬하고 투킬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젠 안에 이렇게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숨은 거는 이제 마지막 젠이 됐을 때 원킬이 돼서 날아가야 잡는다는 느낌. 요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투킬도 사냥이 되긴 하는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버닝 10이거든요. 이제 7시 반째가 되겠지. 아, 이건 길 뚫고 있는 거네. 에스페라 심볼을 옮기면 좀 올라갈 거. 이 입구까지는 레벨만 올라가도 어찌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고민되네요. 수공이 조금씩만 높아지면 조금씩 기회가 보이는데. 슬슬 1K에 들어가야겠는데. 에스페라도 맞기도 하고. 코스로 올리면.
수공이 점차 상승이 될 것 같긴 한데. 아, 6위는 덴봉을 안 받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에스페라 들고 오면 6위까지는 덴봉이 나오겠죠. 다음 맵부터는 안 되고. 그래도 원킬은 안 될 것 같고. 2포는 될 것 같고. 얼추 사냥 다 되는 거 보소. 이야, 나이트 왔어, 야. 다 잡고 있는 겁니까? 야. 여기도 깨대겠는데, 경험치, 여기도. 나름 뭐, 나쁘지 않게 있는 거 같아. 어, 여기도 나쁘지 않게. 신부는 팬텀 걸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3킬이죠. 아, 그러네. 아, 지금 길드 스킬 때문에 덴팡을 받고 있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이 킬을 과금 안 했습니다. 3킬 같은데요. 아, 나름 괜찮은데? 아, 그림 좀 그려봐야 되겠군. 아, 수공 한 200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22성을 들고 온다. 어, 아, 또 가자. 한번 삽시죠. 경험치요. 아르카나가 모라서보다 안 좋은 이유가 경험치로 버닝 차이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에스페라가 더 좋은 이유는 버닝 때문이지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버닝이 좀 있고, 이제 몬스터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가 이제 두 번째 캐릭터의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게 경험치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매소가 들어가는 거지. 매소가 들어간다. 매소를 많이 먹는 기준에 따라서. 근데 매소를 적게 먹으면 그만큼 몬스터 숫자를 덜 잡고 있는 거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몬스터 아르카나에서 200마리를 잡아. 대신 매소가 더 많지. 그럼 똑같이 에스페라에서 200마리를 잡고 하면은 똑같아. 그렇습니다. 아,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 하는지. 좋습니다. 여기도 요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슈퍼커도 걸리는. 저 몇 킬입니까? 3킬인가? 여기가 경험치 60만인가 줬었던 것 같습니다. 유이가 덴뽕이 며칠 320, 960인가? 320, 960.
효율성 너무 떨어지. 2킬까지는 그래도 볼만하던데 3킬은 더 떴나 보네. 이거는 포스 조금만 올리면은 나오긴 하겠네. 3킬은 더 떴나 보네. 그래서 2킬은 좀 봐줄만하던데. 3킬은 더 만나는데 200까지는 금방 하죠. 버닝 매치였어요. 2였나? 아, 버닝 6이 아예 없구나. 어? 얘기하고 왔어야 됐는데 안 했나? 아, 버닝이 없네, 아예? 버닝이 없구나. 재밌군요. 재밌어. 나도 재밌어. 아이고. 오프 커넥터 써야겠다. 멀티킬을 좀 깹시다. 아, 길돌이 여기까지인가요? 좋았습니다. 길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